화가 난 학부모와의 소통에서 여기 제가 치유적 거짓말이라는 용어를 하나 소개를 드릴게요. 아마도 처음 들어보실 텐데 저희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셨어요. 여기 지금 뭐 일본 사람들은 인지증이라고 이렇게 좀 우아하게 표현한다는데 치매가 걸리신 지한 4년, 5년째 됩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안정된 편이기는 하지만 지금도 순간순간 섬찟섬찟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초반에는 치매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 치매 증상 중에 저희 어머니는 제일 심한 게 뭐야? 환청. 들리지 않는데 들린다고 하는 그 환청 현상인데 이게 2층에서 뭐 소리가 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을 많이 괴롭히시는 거예요. 왜 2층 가서 얘기하지 안 해주느냐, 이렇게 거의 막 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본인이 가서 이 노인네 집행이 있죠? 그걸로 문을 팍팍 밤 11시 막 두드리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희는 막 식은 땀이 줄줄 나죠. 그 제가 이 어머니의 이 나선 행동을 연구하기 위해서 국내 사이트에 치매 영상 거의 다 봤어요. 그리고 그거로도 안 돼. 그래서 외국 사이트까지 봤어요. 제가 영어가라. 외국 사이트도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힌 게이 치유적 거짓말이라는 표현입니다. Therapeutic fibbing. 여기서 오케이. 이게 뭐냐면 치매 환자가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 이거 굉장한 포인트죠. 논리적이지 않은 분한테 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가지고 싸움을 더 악화시키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되는 것이 좋다는 건데, 지금 방금도 제가 지금 이 치유적 거짓말을 하고 왔어요. 어머니께서 또 날씨가 더워서 그런가? 2층에서 소리가 난다. 근데 마침 지금 아파트에 이 외벽 도장 공사를 하고 있어요. 페인트를 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머니 지금 시끄러운 거는 지금 페인트 공사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직접 페인트 뭐 지금은 그 벗겨지는 건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창문을 열고 보여드렸어요. 그랬더니 아 아이고 저것 때문에 시끄럽구나 이러시는 거야. 예. 아이 페인트 칠하는데 뭐가 시끄럽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거짓말이 필요하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학부모님들께서 띵깡 놀때 적당히 거짓말 하셔라는 거죠. 이게 비도덕적이냐? 학부모가 흥분해 있어요. 흥분한 학부모에게 논리적인 설명, 논리적인 설득 가능할까요? 논리적인 설득 안 됩니다. 그래서 가령 뭐 성적과 관련돼서 뭐 떼를 쓸 때는 아, 교감 선생님께 여쭤보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그리고 이제 끊어, 일단.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전화 오면, 아유, 어떡하죠? 교감 선생님이 출장을 가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화를 일단 찾아들도록 하시는 게 먼저다. 그러면, 자. 교사들에게 거짓말의 기술은 필수 생존 기술입니다. 제가 실제로 단톡방을 통해서 선생님들한테 했습니다. 이런 사례. 교장 선생님이 약주 드시는 걸 좋아해서 매일같이 술자리를 벌이십니다. 부장 선생님이 이거 좀 고민이신 것 같아요. 교장 선생님 술자리를 매일. 그럴 때, 이럴 때 거짓말 하시라. 방과 후에 에어로빅 학원에 등록했다면 이렇게 거짓말 하셔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거 한번 보세요. 회의 자리에서 관계없는 말을 계속해서 늘어놓는 분이 계셔. 그런 경우 당하죠.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리고 식당 갔는데 되지도 않는 기분 나쁜 소리를 계속하고 있어. 특히 이제 우리 매너가 종교나 뭐 정치 얘기는 안 하는 게 매너잖아요. 근데 그냥 뭐 그런데 막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나보다 그런 뭐 나이가 위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게 대해서 또 토달기 힘들어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냥 갑자기 휴대폰을 들고서 휴대폰이 온 것처럼 잠깐만요. 그리고 나가 바깥에 나가지고 그 사람 말 끝날 때까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어때요?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삶의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교사가 이걸 잘 못해. 왜냐? 정직해라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그 도구방에서 깨어나서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조금 아까도 이제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지금 요양보호사님이 와 계시거든요. 제가 페인트 때문에 그렇다고 해놓고 요양보호사님께 그랬죠. 입만 벌리면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뭐 그게 나쁜 거냐고요. 학부모들 대할 때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내게 필요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착한 비읍비읍이다. 초성 퀴즈. 1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내게 필요한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은 착한. 네, 맞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담임할 때 그래요. 착한 바보가 되면 안 된다. 착한 바보. 시험 문제 풀때 1번부터 순서대로 푸는 거 착한 바보다. 시간 짧게 풀수 있는 것부터 풀어야지. 그리고 부분부터 풀수 있는 것도 풀어야지. 그걸 1번부터 하고 나는 시험 때만 되면 시험에 시간이 모자란다. 그 얘기는 곧 뭐와 같다? 나는 착한 바보 이런 뜻이다. 착한 바보란 말을 애들에게 또 알려주는데 우리 교사도 필요한 거짓말을 그때그때 해야 우리의 소진을 예방하고 멘탈을 보존할 수 있다.